달밤이의 독일 교환학생 다이어리. 오늘은 슈투트가르트, 스트라스부르, 콜마르 여행의 첫날입니다. 사실 지금 시험 기간인데 시험이 제가 기말고사를 3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2개가 끝나가지고 또 하나 남은 게 2주 뒤여가지고 독일 오니까 뭐 열심히 하면 되겠다 싶어서 시험 기간에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양아치라고요? 맞아요. 아참, 그리고 이번 여행은 켄과 함께 합니다. Say hello. Hello. 기분 좋은 날씨와 함께 저희의 첫 번째 목적지인 시립도서관에 왔습니다. 오케이, let's go. 왜 굳이 여행까지 가서 도서관을 가냐고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 도서관에 와보신다면 그 마음이 싹 사라지실 거예요. 이게 한국인분이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냥 진짜 외국 건축가가 만들었다고 해도 느낄 정도로 되게 이국적인 느낌이에요. 진짜 멋있어요. 이런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너무 좋았습니다. 간단하게 식사를 마친 뒤 저희는 벤츠 박물관으로 갔어요. 저의 드림카 벤츠 뮤지엄에 도착했습니다. 와우. 좋았던 건 단순히 벤츠의 역사를 담은 게 아니라 자동차의 역사를 담았다는 거였어요. 되게 신기한 게 설명을 일반적인 거, 기술적인 거, 그다음에 뭐 사회에 관한 거, 그다음에 어린이들을 위한 설명으로 나눠서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오토모바일이라고 하네요. 여기는 여행을 위해서 벤츠가 만들었던 차들. 저는 진짜 좋은 게 단순히 벤츠의 어떤 역사만 기록된 게 아니라 그 시대 독일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러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독일의 과오인 나치와 관련된 건데 이런 것도 이 세계적인 브랜드 벤츠 뮤지엄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너무 멋지다고 생각한 엘리베이터. 여기는 이제 벤츠가 도움이 됐다는 거를 전시해놓은 곳인데 이런 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차 브랜드 하나가 엄청나게 정말 많은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우리 생활 곳곳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이런 게 너무 신기해요. 진짜 이런 디자인과 배치가 진짜 미친 것 같아요. 난간마다 팔 기대라고 이렇게 배치해둔 이 디자인도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오디오 가이드에 있던 이 목걸이를 기념품으로 주시네요. So, how was the museum? Actually, I'm not so interested in this brand, mm-hmm. so I would just say, wow. Impressive. It's same for me. Like, yeah. I also not interested in car that much. Yeah. So it really impressed me. And I realized that I'm really sociologist because looking around this museum, I keep thinking about, so how that Benz, which is one of the
biggest car industry affect the society. Because I can't forget this experience. Literally. It was really shocking. 집에 가는 길에는 시립도서관 야경을 본 후 간단하게 저녁을 먹은 뒤 숙소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너무 좋았던 숙소에서 편하게 쉬며 저는 편집으로 하루를 마무리해봅니다. 2nd day of travel. Today we're gonna go to Strasbourg first and transfer to Colmar and looking around the Colmar and go back to Strasbourg and stay one night. That's all. I hope the weather is gonna be fine. Yeah. 도대체 이놈의 유럽 날씨는 정말. 다행히 스트라스부르에 오니까 날씨는 다시 좋아졌어요. 아직 정리가 덜 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며 버스 타고 콜마르에 도착. 날씨가 아주 미쳤고요. 콜마르는 프랑스의 아주 작은 소도시인데요. 그래서인지 이곳 뿌띠 베니스라는 이름처럼 마을이 아기자기한 느낌이 강했어요. 이런 거 보고 그 군산의 적성과학 생각하면 나 너무 촌스러운 건가? 그리고 제가 콜마르에 온 이유. 이곳이 하울의 움직이는 성 모티브가 됐다는 곳인데 너무 기대를 많이 했나? 근데 무슨 느낌을 보고 베낀 건지는 알겠는데 이거 그거다. 이거 그거다. 승원스에서 나왔던 거. 달 익는 밤 구독 좋아요 좋아요. 여기는 생 마르탱 성직자회라고 하더라고요. 나 여기서 5시간 6시간 버텨야 되는데 벌써 다 본 것 같은 느낌? 약간 카페나 건물들마다 이렇게 뭐 걸려있는 게 많은데 이게 약간 이래서 약간 더 하울 생각나는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슈반디 비어. 플람콘. 로이스티 파머. It's like a chicken. 사실 맛은 그냥 그랬어요. 근데 주변에 먹을 곳이 없어서. 여행이 지루했었을까요? 정말 거짓말 같게도 몇 개 담지 않은 영상이 유실돼서 스트라스부르의 말미만 남았답니다. 그렇게 어찌저찌 스트라스부르로 돌아온 저희는 마지막으로 뿌띠 프랑스를 관광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좀 여행이 신물났어요. 약간 유럽 한 것도 이제 너무 질리고 돈 문제가 제일 크긴 했지만 막 숙제처럼 왔으니까 꼭 한다라고 다니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여행의 현타가 가득했던 스트라스부르의 여행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뮌헨 가는 날. 뮌헨에 BMW 박물관 갔다가 양조장 갔다가 유니폼 사러 클레오, 윤주, 지니와 함께합니다. BMW 벨트가 있고 BMW 뮤지엄이 있는데 벨트는 무료고 뮤지엄은 돈을 내야 된다고 하네요. 건물이 확실히 어마무시하게 예쁘네요. 거의 모든 20대의 드림카. 롤스로이스도 있네요. 오토바이도 있네요. 착용감 뭐 되게 좋다. 그지? 되게 안정적일 것 같아. 이렇게 자체적인 미디어 홍보관도 있더라고요. 역시 BMW도 아이패드. 다음은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에어딩거 양조장으로 향했습니다. 본격적인 투어를 하기에 앞서서 웰컴 드링크를 시원하게 한 잔 제공해 주시네요.
tour인지. 아내는 촬영이 안 된다 그래서 좀 이따 만나요. 촬영으로 남기진 못했지만 투어 자체도 너무 흥미로웠고요. 그렇게 먹어야겠다. 무엇보다 이 투어의 장점은 투어 이후 모든 종류의 에어딩어 맥주가 안주와 함께 제공돼요. 바바리아는 원래 이거를 껍질을 벗겨 먹는다고 하니까 벗겨 먹어봐야지. 근데 여기 진짜 혜자다. 우리 학생이어서 8.5 유로 냈지. 맥주 무한대로 마실 수 있지. 현배! 피칸퍼스라는 여기서 알코올이 7.9%인 제일 센 맥주래요. 이게 진짜 제일 맛있었어요. 하나도 안 써. It's really clear. 가기 전에 주문받은 축구 유니폼을 산 뒤 집으로 향해봅니다. 정말 교환학생의 끝이 슬슬 보이는 것 같습니다. 17번째 읽기 끝.